네, JL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시티즌 시계고요. 모델명은 12-0253-19A 모델입니다.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청판이랑 검판 모델 브레이슬릿 모델로 리뷰를 올려 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흰판 다이얼에 로즈골드 케이스의 가죽 모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 각각의 라인업들도 있고 모델명도 다양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점이 있다면 라디오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크로노는 없다는 점일 것 같거든요. 기존의 AT 라이너에서는 라디오 컨트롤이 들어가면 크로노가 복잡하게 한 3개 정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뭐 에너지 게이지 표시도 있고 뭐. 날짜, 유일 찬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싹 빼고 라디오 컨트롤만 하나 딱 넣어주고, 어, 크로노 없이 깔끔하게 간 모델이 이 12라인입니다. 그래서 어,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 이 라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좀 사랑해주고 있더라구요. 어, 그랜드세이코를 추종하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음, 전체적인 핸즈의 마감 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어, 인덱스의 마감, 그리고 케이스의 마감도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게 해준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3, 40만 원대 시계에서 다이버 워치 같은 경우는 시티즌에서 뭐 정렬이 안 맞거나 뭐 이렇게 눈금, 진짜 다이버 베젤의 눈금과 이제 인덱스 이쪽에 눈금이 안 맞는다던가 뭐 이런 좀조그만한 그런 문제들이 좀 흔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드레스워치에서는 약간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어 되게 정갈하고 어 빈틈없이 마감을 보여준 게이 시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라디오 컨트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초침도 이렇게 딱딱, 어 눈금에 맞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라디오 컨트롤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딱딱 맞지는 않지만 이 제품은 잘 맞는 편이네요. 네. 그래서 시계에서 좀 약간의 그런 거를 허용할 수 없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시간도 그렇고 이런 마감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이버워치보다는 이런 드레스워치에서도 라디오 컨트롤이 들어간 무브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 단점이 있다면 어, 케이스 사이즈일 것 같은데 케이스 사이즈가 43mm라서 좀큰 사이즈고요. 다행히 러그트러그 같은 경우는 어, 48mm 정도 되니까 러그트러그는 좀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밴드 폭이 23mm라는 건데 밴드 폭이 23mm가 돼버리면 호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케이스백을 봐도 23이라고 돼 있어서. 시계줄 호환에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약간의 빈티지한 느낌도 들어서인지. 다이얼만 딱 봤을 때 현대적이지만 전체적인 조화가 약간의 빈티지한 느낌도 들어서인지 핀버클을 사용해준 걸볼 수가 있고요. 로즈골드 케이스가 사실은 올유광이면 음 오래 사용하면서 변색이 되거나 좀 도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 금이 아니라면. 근데 브러쉬드하게 처리를 해주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도 완전하게 브러쉬드한건 아니고 여기 밑에 약간 이 테두리는 폴리싱이 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옐로우 골드는 훨씬 그런 거에 강하고요. 어, 도금이라도요. 그리고 그 로즈 골드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어, 실제 금이 아닌 제품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어, 올류광보다는 이렇게 브러쉬드한 음, 로즈 골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러그 트럭 사이즈가 43mm, 아, 그 48mm라서, 어, 17cm 손목에 찼을 때는 이 정도의 느낌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이 시계가 깔끔하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버튼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라디오 컨트롤이면 버튼을 좀 복잡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시계를 볼 때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틀어져서 새로 세팅을 해야 될때 버튼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눌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 감춰놨기 때문에 좀 뾰족한 걸로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모드에서 사용할 때는 되게 좀 깔끔하게 시계가 보이게 해준 게이 시계의 또 하나의 특징점이 될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로즈골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밴드 같은 경우는 그냥 가죽으로 해준 걸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도 보시면은, 그냥 이 안쪽에 조그마한 원이 있는데, 그냥 원으로 테두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측면에서 보면은 살짝 낮아지거든요, 다이얼이. 그래서 다이얼이 약간 이중으로, 낮아지는 구조의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어, 인덱스도 보시면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12시 방향이 조금 두껍거든요. 그래서 요런 디테일도 살려준 걸볼 수가 있고요. 라디오 컨트롤, 이기 때문에 용탕 어, 칸을 살짝 뺐을 때 음, 네. 이런 식으로 어, 도시를 맞춰서 음, 시간 그 세계 시간별로 어, 시간을 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AT 라인 같은 경우는 분만늘이 돌아가지만 이제 10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10늘이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어, 빠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 라인 어, 모델을 리뷰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